이번에 소개해드릴 가방은 앞서 설명한 클럽백과는 같은 회사에서 나왔지만 조금 특성이 다른 스테디움백입니다. 덩치가 굉장히 크죠. 이것은 엄연한 투어링 가방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하나씩 설명해드릴 텐데 앞서 설명한 클럽백에 비해서 기능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먼저 공통된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을 열면 이 위를 열 수 있는 클럽백이 있는데 클럽백하고 좀 구조가 다르게 위 앞에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잡다한 공구들이나 손톱깎이부터 시작해서 손톱깎이 필수죠. 어야 하는 어떤 잡스러운 툴들을 다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여기에는 기타나 앰프나 이런 거 고칠 때 쓰는 뭐 드라이버 내지 렌치 같은 툴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약간 뭐 얇은 케이블들 있죠. USB 케이블들을 말아서 여기다 껴 놓을 수 있고 여기에는 충분히 다른 앰프들 이나 DI들을 넣을 수 있는 레드 DI 정도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역시 부직포로 단단하게 되어 있고 옆을 열어봤을 경우에 이와 같이 또 스팸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옷가지나 여러분들이 쓰는 이펙터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앞서 클럽백에서 설명했지만 이펙터들이나 케이블들을 다른 가방에 넣으면 이렇게 위에 아래서 넣었기 때문에 다 쏟아져가지고 서로 뒤엉켜 있고 막 나중에 케이블 꼬이고 난리가 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페달 뭐한 3, 4개를 케이블 연결해서 이렇게 넣어놨다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빼낼 수 있습니다. 엉키지 않고요. 필요한 것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크로스백으로 메울 수 있는 어깨끈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베이스 기타 같은 걸 맸을 때 옆으로 크로스백을 매야 하는 상황일 때이 옆에 장착된 고리에 걸어서 크로스백으로 이 가방을 맬수 있게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옆주머니는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소형 전자기기를 넣고 구멍으로 빼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은 15인치 랩탑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물론 책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도 역시 공구를 많이 넣을 수 있죠. 여기도 역시 뭐 고무밴드로 돼 있어서 간단한 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다도 뭐 중요한 뭐 주차 카드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넣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열면 또 하나의 주머니가 있고요. 포켓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또 하나의 공간이 보이나요? 여기도 또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분들은 여기다 랩탑을 넣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음악 책을 껴놓기도 합니다. 노트북 같은 거. 이외에 부피가 큰 악보집이나 뭐 넣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일단 리얼북 같은 것도 껴놓는데 이거 무거울 텐데 이거 잘 닫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넣더라고요. 하여간 여기는 노트북을 넣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여분의 이 공간에는 책을 껴놓거나 그 밖에 또 부피가 큰 납작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잡스러운 기능들이 좀더 있는데 이 헤드에 보면 이 부분에 보면 주머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열어보면 여기다가 뭔가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 설명에 따르면 뭐 MP3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작은 것들이나 비상주머니 같은 걸로 쓸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클럽백과 다르게 얘는 고리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 고리 같은 경우에는 V카트라는 얘네 자사 제품의 수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가방을 어딘가에 장착시켜, 여기 수레 같은 거에 맬 때, 그 수레에 그 봉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와 같이 걸면요. 이렇게 모양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그 어딘가, 수레 어딘가에 장착시켜서 가방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쓸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뭐 어딘가에 덩치가 커서 옷걸이에 걸 때나 뭐 사용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방끈을 넣을 수 있는 옆에 지퍼백이 있고 여기다가도 뭐 물건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가방끈을 풀어서 여기다 넣고 크로스백으로 맬때 이렇게 잠궈버리면 간단하게 어깨끈이 정리되거든요. 그러면은 크로스백으로 맬때 이렇게 덜렁거려서 거추장스럽지도 않고 어딘가 공항이나 다른 화물칸에라서 이거 가방을 보낼 때막 가방끈이 손상될 우려도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 등 쿠션 뭐 좋게 에어 메쉬 처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우 무겁게 맸을 때 배에다 착용하라고 등산용 가방처럼 배에다 묶는 끈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은 이와 같이 고무로 되어 있고요.
이거 뭐라 그러지? 또 접히지 않는 구조라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한 기능인데 도대체 얘네들 그 광고에 있는 방수팩은 옵션에도 없으면서 어디서 구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밑바닥에 열면요 짜잔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밴드 처리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비가 올 때는 이것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씌우시면 끝입니다. 방수팩이 안에 그냥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겠죠? 뭐 어떤 식으로 이걸 메고 있는지 처리는 저도 잘 못하겠지만 하여간 방수팩입니다. 착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설명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것을 다시 말아서 이 안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잊어버리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뭐 잘 털어서 넣어놓지 않으면 뭐 당연히 뭐 냄새날 테고요. 하여간 이와 같은 깨알 같은 아이디어가 이 가방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장이 자주 뮤지션이거나 뭐 예를 들어 뭐 재즈 하시는 분들, 웨딩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뭐 이렇게 긴 거리를 자주 왔다 가시거나 아니면 뭐 장기로 지방에 오래 가 계시는 뮤지션 분들이 아니라도 출장용 가방이 필요하신 뭐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가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작고 백팩으로 쓰는 일반적인 백팩으로 활용이 더 큰 게 생각하시면 클럽백을 이용하시고요. 그보다는 투어도 많고 좀 더 짐을 많이 져야 하는 사람이라면 스테디움 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구입은 라이딩 베이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